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지도를 보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전쟁이 끝났다면 한반도는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단 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왜 그때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건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내전이 발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다. 일심 단결하고 항미 원조하여 사악한 미 제국주의 늑대를 물리치자. 항미 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화 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달려가는 중요한 이정비이다. 정말로 순수하게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서 6.25 전쟁에 개입했던 걸까요? 모택동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북한만을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단을 했습니다. 미군이 만약에 진군을 해서 압록강까지 도착해서 한반도를 석권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과 직접적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우리가 출병을 해서 미군을 저지하는 게 맞다. 당시에 미국에서 1950년 6월 27일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급파하는 것을 두고도 모택동은 대만을 통해서도 중국 남부지역으로 또 침략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대만 해협에 배치된 미국의 제7함대는 세계 최강이었다. 당시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교류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 내전이 발발했다. 미국은 즉각 무장 간섭을 시작했다. 아울러 제7함대를 파견해 대만 해협을 침략하며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했다. 중국 정부가 편찬한 한국 전쟁사에서는 타이완, 즉 대만이 300번 넘게 언급이 되고 있고 1950년 11월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 우수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미국 무장부대가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이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 타이완이 침략당하고 미국의 한반도 침략전쟁의 불꽃이 신속하게 자기를 향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모택동은 어차피 미국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미군이 압록강을 건너오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전략 방어지대를 설정해서 바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국외 전장화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남쪽의 국민당 세력도 또다시 중국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국내에서 전장화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국외에서 전장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모택동의 판단이었습니다. 국외 전장화.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은 미국과 대만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기 위해 6.25 전쟁에 중공군을 투입했다는 해석이다.